내일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.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. 새벽에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그 밖의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. 중부지방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. 예상 강수량을 보겠습니다. 경기 북부에는 최대 60mm 이상, 그 밖의 수도권 등 중서부와 호남 서해안에는 5에서 40mm가량이 예상되고요. 남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약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. 오늘 오후에 발표된 태풍 남마돌의 예상 경로입니다. 기존보다 조금 더 일찍 일본 규슈로 방향을 틀면서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다만 아직 상황이 많이 유동적인 만큼 주말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. 내일은 날이 흐리겠지만 서울 낮 기온 29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. 광주는 내일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동쪽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